제18회 제주 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20여 개 국가의 정치, 경제계 리더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의제에 관한 담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난과 주거 불안, 기후 위기 속에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제18회 제주 포럼 마지막 날에는 제주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인권과 환경, 젠더, 에너지, 평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미래 세대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주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언했습니다. 먼저 공개적인 토론, 워크숍,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 기회가 제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계획을 토대로 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도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확대를 목표로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을 참고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제18회 제주 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정치 지도자와 유관기관 2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50여 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세션마다 진행된 주제는 달랐지만 장기화되는 신냉전 상황 속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포럼 기간에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며 제주가 국제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포럼에 참석한 미국과 호주, 아랍 등 다양한 국가 관계자들과 대담을 통해 제주 비전을 공유하고 여러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확대 정책이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전략을 구체화해서 아시아를 넘어 아랍 지역까지 외교 무대를 확장시키고 제주의 경제 영토도 넓히겠습니다. 제주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주 발전을 위해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하느냐가 과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주 포럼이 세계적 포럼을 지향하고 있지만 공식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